보기에도 아찔한 높이. 두려울 법도 하건만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안정된 자세로 착지 성공. 모두 무사히 착지를 마치자마자 수색을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다. 수색 전 작전을 위해 모인 구조대원들. 지금 현재 이쪽이 동쪽입니다. 네, 동쪽 밑으로 절벽 쪽으로는 핸들러가 수색을 좀 하시고 이동하세요. 빠른 시간 내에 산속 구석구석을 살펴야 하는 만큼 대원들마다 구역을 나눠서 수색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이쪽에 지금 조난자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급히 저희 있는 구조견은 이제 항공기를 이용해가지고 급히 이제 투입됐고 지금 일선구조대 핸들러 팀하고는 세계적으로 나눠서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자, 봐라! 에이.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산악 수색 훈련. 각자 맡은 구역을 수색한 후 약속한 지점에 모여야 한다. 김명군입니다. 개가도 놀라지 마시고 전해 계십시오. 봐라 차. 핸들러의 지시에 따라 앞장서는 바람이. 조난자를 발견하면 즉시 짖는 소리로 핸들러에게 알려줄 것이다. 길도 없는 산속을 헤쳐가며 뛰어난 후각과 청각으로 조난자를 찾아 나서는데 험난하고 거친 산길이지만 수년간 현장을 누빈 백전노장답게 노련한 발걸음으로 수색에 임하는 모습.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미리 뚫어주는 거죠. 순식간에 산 하나를 다 돈 수색팀. 다행히 해가 지기 전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야 숨을 돌리는데 구조견 생활 8년 차인 날쌤이와 경력 5년 차인 바람이. 마지막이라고 그래도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결과는 좋았는데 애들한테는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이요? 베테랑인 녀석들은 실전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길태 사건. 당시 녀석들은 범인 검거 작전에 투입됐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노련한 수색 능력으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그러기까지 녀석들은 매일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해왔다. 일상에서도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 현장을 뛰어야 하는 구조견들은 체중이 늘어선 안 되는 만큼 늘 정해진 양을 먹어야 한다. 아무리 고된 훈련을 하고 난 뒤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구조견들. 찾아서 쉴 수가 없군요. 조금 안쓰럽긴 하지만 녀석들에겐 이것이 일상이다. 1일 1회 급식으로 우리는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 주고 있고. 하루에 딱 한 번 정해진 양만 먹으며 체중 관리를 하는 녀석들. 덩치는 산만한데 이거 영 배가 안 찬 표정이다. 하지만 이런 생활도 며칠 남지가 않았다는데 날쌤이와 바람이 은퇴가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식을 하루 앞둔 자녀. 오늘따라 날쌤이가 좀 이상하다. 자꾸만 핸들러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곁을 떠나려 하질 않는데. 행사 시간 좀 이렇게 감옥하고 좀 수색을 나가더라도 좀 멀리 나가고 이러는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 옆에서 붙어 있고 좀 어리광을 부린다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옛날 그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올라갈 때. 우리 애들 데리고 처음 인문교육 갈 때. 인문교육 갈 때. 와. 고속도로에서 휴식을 하고 애들 소변을 내야 되는데. 마 장갑도 끼고 옷도 입고 견줄도 묶고 이래 가지고 멀리 떨어지 가지고 이렇게 그때가 끝이 왔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했던가. 현장을 펄펄 알던 녀석들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 지금은 나이도 들고 몸도 많이 아프고 특히 다리가 많이 아프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빨리 은퇴하는 게 얘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못내 아쉬운 마음. 봐라. 누가 온다. 자. 팀장 오십니다. 내일 은퇴식을 앞두고 그 추억을 남기기 위해 몇몇 구조대원들이 모였다. 날씨 이게 나중에 이제 그냥 돼가지고 또 구조 활동하러 오는 거 아이가 이거. 와, 뭐 매일같이 보다가 구조 현장 활동에서 잘하고 참,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깔 수 없는 지역에 오히려 구조견들이 가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하고 많은 도움이 됐다 생각합니다. 험한 현장에서 늘 함께한 녀석들. 대원들은 그간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먹고 내일 갈 때 한 푸대 차에다 실어줄 테니까 가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야식까지.